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복형기가 실시간 1위를 찍었습니다. 오, 진짜요? 안녕하세요, 헛소문입니다. 뭐야? 아, 여러분 건강 정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요, 이 고등어 조림 할 때 머리카락 세 가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자글자글자글 이렇게 조리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이 쭉 올라가거든요. 와 진짜요? 또 믿냐? 헛소문 낸 나이의 죄. 뭐야 얘? 뭐야? 응? 뭐야 얘? 안녕, 나 스트레스야. 왜? 내가 여기 왜 나왔게? 솔로들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 남았다. 직장인들 곧 월급날이지? 들어오자마자 싹 다 빠져나간다. 카드값, 월세, 공과금. 그래도 들어오면 절대 안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 뭔데요? 바로 네 뱃살. 스트레스 받게 해서 머리카락 빠지게 한 나의 죄. 그럼 지금부터 판결을 하겠소. 잠깐! 뭐야 이거? 아, 뭐야? 왜? 누구세요? 난 고등어요. 아이, 그래. 아이, 여기 있어요. 에이. 모두들 똑똑히 잘 들으시오. 뭐야? 생선이란 모든 생선은 원래 피리다오. 흠포른 생선으로 태어나 비린내 난다는 건 주방장 조리법 잘못돼서 비린내를 못 잡았소. 마늘에 레몬에 생강에 마술에 모든 걸 써봤지만 그래도 비려요, 여전히 비린내. 그럼 물을 주세요. 갑자기 이게 나와? 뭐야 이게? 지금부터 누가 죄인인지 배심원들은 투표를 진행하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배심원들의 리얼 투표 결과. 어? 압도적으로. 예. 고등어가 죄인으로 인정되었어. 이에 본 법원은 고등어 아니 박준형 씨에게. 앞으로 모든 방송에서 물을 갈지 못하도록 앞니 교정 치료 2년에 처하고 KBS 신인 개그맨 시험을 다시 응시하도록 명한다.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어. 판결을 마치도록 하겠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